오, 이른 시간이네요. 자, 아침부터 저기 공원에서 운동들 많이 하시네요. 오늘 주인공도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만. 저분은. 네, 날치 익은데. 네, 안녕하세요.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입니다. 네, 오늘 루틴 점검을 의뢰해 주신 분은요. 본업은 물론 예능에서도 맹활약 중인 작곡가 유재환 씨입니다. 어머. 아, 유재환 씨. 28kg 정도 뺐을 때부터 얼굴이 지켰는데 이것도 뺐을 때 도심이 떨어져. 어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많이 빼죠. 저 때는 보기가 좋았단 말이죠. 아, 유유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많이 왔어요. 비만이고요,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 뭐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통풍도 있고. 저희 이런 삶의 루틴 같은 것들이 올바른가 또는 올바르지 않은가 이런 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본인도 저 때가 더 그리우실 거예요. 그러게요. 아, 이전에 다이어트 후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셨는데 지금 또 약간 놀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 놀라게 하네요, 네네. 오늘은. 아, 유재환 씨. 그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아이고. 아유. 엄청 예쁘지. 예, 동네 어머님들의 사랑을 그냥 한 몸에 받으시네요. 오, 근데 저 너무 다 주민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믿음감이 있으세요? 나는 그 유산소가 엄청 될 것 같은데. 잘 자는 것도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니, 이 활기찬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맞아. 이렇게 아침 운동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댄스 챌린지를 벌이고, 네, 원래는 115kg였는데 한 11kg에서 12kg는 빠져나갔어요. 아, 요요 후에 조금 빠지신 상태인가 봐요. 네, 아침 운동은 또 누구에게나 유익하긴 하지만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 중인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축적된 불필요한 지방이 연소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아침 운동은 수면 시간을 앞당겨서 수면의 질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 신나네요. 흥이 날 수밖에 없네요. 거의 뭐 콘서트예요. 살 많이 빠지겠다. 네. 요리를 만들어봐야지. 요즘 너무 잘 나와, 진짜. 오, 이제 다이어트 중이시니까 좀 건강한 식단으로 만들어 드시지 않을까요? 아유, 진짜 오랜만에 먹네. 맛있어. 자. 채소들을 이렇게 썰어서 지금 볶아주네요. 연구원이 만든 거. 또 이렇게 밀키트로. 강된장. 맛있긴 하죠. 네. 대기 엄마 진짜 맛있어요. 쌈으로 싸서 드시려고 하나 보다. 현미밥 케일 쌈. 얼마나 건강해요. 아니, 한식을 제대로 차려 드시는데요. 근데 1인분이 아니겠지? 식사하세요. 같이 드시는 거겠죠? 운동 잘하고 왔어? 잘 왔어요. 저 작곡가용 가수 유재환의 어머니 정경숙 여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경숙 맞고요. 유재환 엄마 맞아요. 그냥 남이 볼 때 건실한 청년, 지적인 얼굴 같은 뭐 그런 성실한 사람같이 보였어요. 살 빠졌을 땐. 지금 뭐 전혀 아니죠. 아유, 맛있어. 저거 맛없을 수 없죠. 또 대기업의 저 힘이. 맛있어?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뭘 또 갖고 오시네. 어떤 거? 커피를 먹으면서 밥을. 어머, 사이즈 봐. 나의 주식. 아, 밥을 안 드시고? 빈속에. 저는 커피를 진짜 좋아해요. 커피가 일단 신진대사가 좀 많이 되고 이뇨작용도 있고 그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 운동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메가 사이즈의 것을 한 4잔 정도, 5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럼 더 잠이 안 올 텐데, 불면증이 있으면. 나는 근데 엄마 식사하시고 나 커피 마실 때가 제일 좋아. 적당히 잘 삶았네. 어디서 배웠어? 백종원 선생님. 그 양반
대단할 줄. 이거 요만큼만 먹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자 요만큼만 먹어. 나 이거 아예 타협하지 않겠어. 그래 그러면. 난 타협하지 않겠어. 좋았어 그러면 아주. 좋았어. 그건 또 누구 무슨 누구 목소리 흉내내는 거야. 이경영. 그래.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난 딴 데가 절대 아니야. 어머니가 이제 아들 개인기에는 뭐 가차 없으시네요. 진행시켜.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구나. 또 요즘에 디지털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악보를 직접 손으로 하는. 아까의 빛이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본업에 돌입을 하셨는데 작업을 집에서 하는 편이신가 봐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좀 귀찮으시고 또 아들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30평 정도를 집처럼 설계를 하고 방처럼 그리고 나머지 한 50평 정도를 스튜디오로 시설을 했죠. 하루에 한 8시간가량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허리디스크를 위해서 조금만 운동개구도 있어, 집에. 아, 집에 있을 건 다 있어, 진짜. 저 거꾸리 아니에요? 오, 큰일 날 뻔했어. 아우, 뜨거워. 뜨거워서. 아, 저 알죠? 이 공원에 있는 햇빛 건데. 받았어? 햇빛 받으면 이거 엄청 뜨거워, 이거. 아, 진짜. 아, 그늘로 옮겨놨어야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서 못하겠네. 잠깐 후퇴. 오늘 너네도 후퇴. 자, 됐어. 이게 평소에 끝났어. 약간 빨래 건조대로 쓰셨던 게 아닌가. 아, 빨래라도 널어놨으면 덜 뜨거웠을 텐데. 아이고, 삭신이야. 아니, 운동하러 나갔다 왜 들어와, 금방? 밖에 운동기구를 안에다 들여놔야겠어. 너무 뜨거워. 아주 주랄 좀, 제발 좀 그만 좀 해. 엄마. 엄마 화났어. 어디 가? 오, 나 옷 좀 넣고 보려고 그러는 거. 너 지금 옷 좀 봐봐. 응? 옷을 왜? 옷을 내가... 갑자기 왜 봐? 혹시 그거 아닐까? 옛날에 입던 옷. 왜요? 빠졌을 때 입던 옷. 입어봐. 그거 어떻게 입어? 아니 이렇게 끼기만 해봐. 이거 봐봐. 끼기만 해. 이렇게 다리만 넣어봐. 아니 진짜로 여기까지밖에 안 돼. 대화씨. 아니 나 살 많이 쪘어. 저거 다 못 입어. 이건 고무질이라. 아니야. 그것도 안 될까? 아유 와 안 되지. 우리 재환 씨가 요요로 6개월 만에 40kg 쪘대요. 초등학생 하나가 다시 들어왔네. 너는 당뇨 유전자가 있어서 너는 너 당뇨병 너 진단 받으면 엄마가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늙으면 좋냐? 아이 엄마 또 건강해야지. 아 가족력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아침에 엄마 밥을 그렇게 챙겨주셨나 봐요. 현미밥으로. 엄마 그건 챙겼는데. 아 빨리 와봐 엄마 잠깐만 와봐. 와봐. 서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데요. 어머 미안한데 엄마 40이야. 야, 진짜야 엄마 내가 가만히 있을게. 아니 똑바로 재셔서 이렇게 재시면 우리 남편이 41인데 어머니 그만큼 억울하세요. 그러니까 억울하실 뻔했네. 나 이거 34 입어 바지. 아우 엄마도 크다. 되게 어머니도 당뇨에 암 병력까지 있어서 식단을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뱃살이 자꾸 찐다고 합니다. 우리 습관 좀 하나만 드리자. 내가 오늘 운동하면서 배운 거 하나 있는데 배에다 힘을 빡 줘서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야. 배를 들여보내는 거야.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자, 배 엄마 이렇게 옷 당겨봐. 야, 숨이 아주 이거 힘들다. 힘들지, 그럼. 매일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지, 그치. 하나, 둘, 셋. 더 집어넣어. 아, 집어넣는다고 해서 뭐가 이게 수면 중이지. 아유. 아 이거 왜 때려? 아무래도 내장 지방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온몸이 그냥 때려 맞은 것처럼 아프고 무기력하고 매일 감기 상태 약간 그런 느낌이 아주 싫더라고요.
인생은 살이 쪘을 때와 안 쪘을 때로 나뉜다. 이런 얘기. 다이어트 명언이 있습니다. 재환 씨가 과거에 34kg 감량에 성공을 해봤으니까 얼마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러게요. 심지어 다시 살이 좀 찌시면서 통풍, 고지혈증, 고혈압, 뭐 각종 적신호가 지금 켜진 상태여서 체중 관리가 이제는 뭐 미용 때문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로 좀 보이네요. 네. 특히 그 적신호에는 뱃살이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뱃살이 찌는 복부 비만은 한때 정말 한때죠. 미덕의 상징이라고 불리긴 했는데 이제는 질환으로 분류될 만큼 그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복부 비만 주 원인은 내장 지방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뿜어내는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에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게다가 뱃살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지방은 저장되는 양에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까지도 지방이 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통통한 뱃살을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서 가장 큰 염증 공장이 24시간 끊임없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염증에 노출이 되니까 내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노력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그냥 살이 잘 찌기도 하고요. 아니면 노력을 가했는데도 살이 잘 빠지지가 않는 어떤 만성적인 염증성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만성질환의 끝은 암이거든요. 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지한 씨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각종 당뇨의 합병증도 너무 많으신 만큼 내장지방과 염증을 저렇게 계속 방치하면 건강에 좀 치명적일 수 있겠죠. 저희가 유지한 씨만 걱정할 게 아니었네요. 더 어머니도 좀 건강을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한국인들은 내장지방과 염증성 질환에 더 취약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한국인은 타고난 췌장 크기가 아예 작게 태어나서 인슐린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기 좋은 몸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 인종에 따른 내장지방 비율을 살펴봤더니 한국인이 가장 높았고요. 내장지방이 찌는 증가 속도 역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45세에서 65세 여성의 61.4%가 이미 복부 비만 상태고 2개 이상의 염증성 질환을 가진 경우도 70%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뭐 한국인의 내장지방 비율이 가장 높아서 염증과 뱃살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거는 저도 처음 듣는데 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떤 관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뱃살이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장 지방에다가 염증까지 결합된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지방세포가 염증을 생성을 하고 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신진대사를 방해를 해서 또 더 많은 내장 지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한다라고 하면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시잖아요. 이것만으로 내장 지방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쉽진 않다는 거죠. 실제 한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 1년간 꾸준히 한 그룹이 내장 지방이 오히려 1.6% 증가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에 식단 조절만 한 그룹의 경우에 내장 지방이 무려 24.8%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어쩐 일인가? 결국 염증과 내장 지방을 먼저 빼지 않고 다이어트만 열심히 해버리면 살이 오히려 더 쉽게 빠지지 않고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원래 원인 제거가 안 되니까 다시 요요는 쉽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와. 오후에도 이제 그 운동하러 헬스장 가셨네요. 한 3년 됐나? 4년? 바디 프로필. 체지방 5%. 목표? 지금 몇 프로예요? 36%. 36%. 남자는 딥스. 아이고. 저거 힘든 거 딥스. 으쌰. 내려와. 다쳐, 다쳐. 내려와. 바지만 내려가는데요. 다쳐. 안 되네. 내려와, 내려와. 재환이가 열심히 지금서부터 하면 재환이가 생각하고 있는 기간만큼은 할 수 있는데 저를 믿고 따라주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잘 믿고 따라오나요? 아니요. 안 따라와. 그게 문제입니다. 자, 중심 잘 잡고. 중심 잘 잡고. 우스가 터지려고 그래. 살 빼야지. 자, 다섯. 중심, 근데 중심. 저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중심, 중심. 코어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맛있어. 아유. 제대로 잡고 해라, 할 거고. 하. 내려. 잡아주시면 안 돼, 안 돼. 그치, 깊이 올라가야지. 아. 끝까지 쭉 밀어야지. 아. 버텨! 내려올 때 버티라고! 버티라고! 쳐주면 자기 내려가고 있잖아.
선생님이 운동이 더 될 것 같은데요. 몸은 선생님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해. 어디 가? 물 좀 마셔. 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맞아, 하고 가. 잡어, 빨리 잡어. 잡어. 자, 다섯. 자, 여섯. 머리 미치겠다. 힘겨워 보여요. 아, 너무 괴로워. 조만간 선생님이 바프 찍겠는데요. 뻗는 것 자체의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거든요. 근데 운동은 항상 너무 힘들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공한 날. 운동을 맛있게 했다. 운동을 맛있게 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희도 저분을 곧 뵐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아니, 응원해드립니다, 진짜, 재환 씨. 아싸! 드디어 이 시간이 왔다. 23대 1. 23대 1? 마라샹궈를... 마라샹궈가 칼로리가 진짜 높은데. 수가청경채, 숙주나물, 새우 빠질 수 없지. 토핑을 23개를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꼬바로. 꼬바로까지? 좋았어. 근데 지금 한 끼도 안 드신 거잖아요, 계속. 식사하세요. 이게 뭐야? 맛있겠지? 그 마라샹궈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얼얼한 거. 아, 이거 마라샹궈 이거 채소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거 살찝니다. 저도 처음에 저게 되게 다이어트 음식인 줄 알았어요. 채소가 채소 많아가지고 살이 엄청 찐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나보고 나 혼자 먹으라고? 아니요. 아니지? 그 정도로 효자는 아니야. 그 정도 효자는 아니야. 맞아. 인정해, 그거. 그래, 그래.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23대 1, 23시간 공복, 1시간에 몰아서 그날 칼로리 채워서 꽉 먹기. 왜 23대 1이라고 하시나 했어요? 들지지 않겠나.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운동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식단을 해나가고 있죠. 23시간 단식이면 그냥 하루에 한 끼 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러면 또 1시간 안에 엄청 급하게 먹어서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또 맛있게는 드신다. 너무 그러니까. 근데 행복해 보이신다. 나도 먹고 싶게 드시면. 저희 집도 오늘 좀 꼬바로우랑 마라샹궈 좀 먹어야 돼. 아, 침이 고이네. 너무 맛있어. 와. 그 좋은 말도 세 번 하면 잔소리잖냐. 그러니까 너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잔소리고 그냥 아유 엄마가 나 이렇게 구박과 가지 말고 그냥 그 이쁜 모습 좀 보여줬으면 난 진짜 여한이었겠어. 나도야 엄마 건강해가지고 좀 잘 좀 걸어다니고 맨날 무릎 아파가지고 못 걸어다니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 그럼 너 먹는 거는 먹고 있어? 아 좋아. 그렇습니다. 이게 다이어트도 도와주지만 염증에도 그렇게 좋대. 살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유재환 씨, 모자가 함께 나눠 드신 게 대체 뭘까요? 락토페린.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요요 아닌 요요가 계속 오면서 뭐 당연히 건강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얘기를 들었죠. 이제 락토페린이 좋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살을 이렇게 좀 빼고 부종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만큼은 건강하게 성공하자라는 마음으로 락토페린 도움 좀 받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